이렇게 하얀 들깨가루 국물이 더 이제 맛있게. 이쪽을 잘라 볼게요. 여기, 여기가 이제 빨간 밑둥이에요. 그거를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이 윗부분을 이렇게. 지금은 줄기를 먹을 시기에요. 이렇게 빨간 게 좋은 거. 이제 건강하고. 이거를 밭에서 키우는 애들은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안 나와요. 그냥 연두빛 여리여리한 그런 게 나오는데 저희는 이게 토양이 건강하니까 여기 막 진물처럼 나오고 얘를 이제 데쳐서 껍질을 까서 썰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막 산속 깊은데 개울가를 자라니까 이렇게 흡수성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쨌든 좋은 거고 이렇게 새빨간 게 굵고 건강한 거. 두꺼운 쪽을 먼저 넣고 데치고 얘를 좀 나중에 넣고 소금을 이렇게 이만큼 집어넣고 두꺼운 쪽부터 이제 넣고요. 같이 올라가 싹 굳어. 이거를 얇은 거를 추가로 넣고. 얘가 처음엔 빳빳하잖아요. 네. 그런데 색깔이 밝은 연두색이 되면서 좀 이렇게 날창날창 휘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아직 안 휘는데 조금 이렇게 휜다 싶을 때 꺼내시면 돼요. 이렇게 휘어지면 얇은 건 벌써 좀 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넉넉히 해서 잘 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딱 꺼내면 갈겨요. 넉넉한 물에 잘 잠겨서 꼭 삶아야 돼요. 이제 껍질을 이렇게 여기도 또 엄청난 섬유질이 있죠. 여기를 다 돌려가면서 껍질을 까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껍질을 까서 이렇게 많이 물에 불려서 그 물 쓴 맛을 빼서 무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쌉쌀한 맛을 좋아해요. 그게 그렇게 또 쓰지 않게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 한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그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얘는 들깨 볶음. 한번 불에다가 좀 귀찮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깨를 넣어서 볶아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를 넣고 홍고추도 조금 넣고요. 기름을 이렇게 두르시고 조금 이만큼 또 그리고 이제 머리들을 넣습니다. 이렇게 볶아주시면 조금 더 투명해져요. 그리고 이제 얘는 간을 소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국간장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소금으로 하면 색깔이 더 예뻐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굵은 소금을 한 이만큼? 한 줌. 지금 이 양이 적으니까 볶을 때는 약한 불에 볶으셔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 볶아졌다 싶을 때 이제 육수물을 부어야 돼요. 육수. 멸치 육수. 그래서 어머님들은
여기에다가 멸치를 찢어가지고 같이 네. 넣어서 이렇게 삶기도 하세요. 지금 네. 아, 그냥 물인데 원래 멸치 네. 육수. 네, 멸치 육수물이나 이런 거를 넣으셔도 되고요. 멸치 가루를 요즘에는 멸치 가루, 뭐 버섯 가루. 요즘에 이제 파는 멸치 가루도 이제 다시처럼 이렇게 내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멸치 가루를 좀 넣어서 급하니까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서 제가 이제 같이 녹아들기를 녹아서 같이 저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들깨가루는 한 스푼이나 아니면 좀 더 두 스푼 좀 듬뿍 넣어도 더 맛있어요. 국물이 고소하고. 들깨가루는 박피 껍질이 벗겨진 들깨가루 사시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들깨가루는 껍질이 있으면은 좀 까맣고요. 약간 썰어놨죠. 이거를 이렇게 원래 이렇게 두껍잖아요. 두꺼운 머위때는 아까 한번 데쳤고 한 3분에서 5분 그리고 지금 또 볶았고 그리고 국물을 넣어서 조금 더 이렇게 졸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직도 아삭아삭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얘를 더 익힌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약간 은근한 불에 좀 끓이시면 되고요. 저는 요것도 여름 메뉴로 아주 좋은데 얘도 차갑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좋아해서 저는 요렇게 볶아서 그냥 끝내는 거는 이렇게 하얀 들깨가루 국물이 더 이제 맛있게 차가우면 맛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들깨가루가 범벅이 돼 있어서 말랑말랑하고 얘도 엄청 아삭아삭한 걸 계속 씹으니까 약간 짭짤한 과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식감이고요. 이거 쌉쌀한 향은 저는 뭐 워낙 쓴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게 쓰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따 한번 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